제가 녹음을, 마이크를 켜놓지 않고서는 했어요. 그런데 소리가 전화, 그러니까 이 카메라 소리로 녹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읽은 거는 할수 없고, 제가 5월달, 6월달 운세는 할수 없이 너무 다시 하려니까 좀 힘들어서, 이것만 다시 해드릴게요. 이 사람, 이게 제가 김오수 경찰총장의 리딩인데, 한창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를 봐야지 하고 보니까 꺼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이 사람이 뒷조사를 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계획을 하고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잘안 돼요. 굉장히 방해가 많이 들어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뒤에 많아요. 공격을 많이 하고 비방을 하고 뒤에서 못된 짓을 하고 막아서고, 이 가짜뉴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슬쩍시켜서 못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공격을 엄청 당할 거예요, 이 사람. 비방을 엄청 해요. 비방하는 카드가 다 나왔어요. 이 사람을 비방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리고 뒤에서 돌아서서, 또 뉴스에다가 슬쩍슬쩍슬쩍 못된 거를 흘려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분간 잠깐은 조금 이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하고자 하는 이 상대하는 상대방이 너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게 잘안 돼요. 너무 자꾸 장애가 생기고, 발을 걸고 넘어지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상하게 이렇게 다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이 사람을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요. 뭔가 자꾸 나쁜 소리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검찰, 우리나라 검찰 세력들 중에,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싫은 사람들. 무슨 일을 저렇게 하지?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정책을 말하는데, 저게 무슨 정책이야? 이런 게 있고, 똑같아요. 검찰들도. 검찰 내부에서도,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건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특히 야망이 세고 뭔가 참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일수록 거의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인간이 괜찮고 양심 바르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뒤처져요, 항상. 정말 일만 하고 입 다물고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은 크게 성공을 못 시키게 해요. 왜냐하면 게으르고 야망만 많은 것들이 다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85%는 그래요. 검찰 내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얼마나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었을까요? 나머지 많은 검사들은 거긴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방해 세력이 많네요. 방해 세력도 많고, 이거 봐요. 굉장히, 아우, 이 사람은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 거예요. 뭔가 개혁하려고 하는 걸 막아요, 자꾸. 나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한번더 봐드릴게요. 이 사람이 김오수인가 보네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 6월달 운세할 때이 남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오수 씨가 아닌가 그러지 않았었나요, 제가? 이 사람. 이 여자는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 씨 장모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 장모로. 읽을 때. 그래서 아마 그 여자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 조사하고 막 이랬죠? 막아서려고 엄청, 이거 봐요. 또 나왔죠?
이 사람 일 못하게 막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검찰. 조직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뒤에서. 일을 못하게 막을 거예요, 계속. 왜냐면, 자기네가, 여태껏 누려왔던 권력, 자기네가 누려왔던 행복, 자기네가 누려왔던 힘, 그런 파워,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소불위의, 야, 내가 세상 최고인데 이것들이 나를 뺏어? 내 권력을 뺏어가? 네가 그렇게 되나 보자. 이러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 에너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숨을 걸고 덤빌 거예요. 그거 못하게. 뭔가 뒤에서 제가 못된 짓 한다 그랬죠. 다 나왔어요. 이 사람을 끝장내게 하기 위해서 말도 못해요.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이 사람 일하기 힘들어져요. 자꾸 발목을 붙잡고, 자꾸 먼지를 털고 이를 거예요. 아,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일 못하게 막을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 까딱 잘못하면 이 사람도 관둘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이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이 가로막히네요. 이 사람은 누구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주변에 배신하는 사람이 생겨요, 앞으로. 배신하고, 제가 먼저 리딩도 그렇게 나왔죠. 이 사람을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이렇게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배신도 당하고, 그리고 속임수도 당해요, 이 사람이. 뭔가 속일 거예요, 이 사람을. 거짓말로 이 사람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죠, 그거? 덫을 놓는다든지, 트랩을 이렇게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항상 이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는데, 좀 힘들 거예요, 이 사람, 일하기가.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내가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 못할 거야. 아니, 안될 거라는 이 회의까지 자꾸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생각했던, 이루고자 했던 그거는 꿈인가? 내 그냥 하나의 신기루였나?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어우, 너무 에너지가 안 좋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 반죽음 될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러나? 좀 그렇게 만들어요. 하여간 주변에 이 사람은 살얼음 걷듯이 걸어야 돼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을 사람도 없고. 왜냐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주머니에 들은 똥덩어리들을, 저는 그 돈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 권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악들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일만 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겠어요? 힘 가지고 못된 짓다 하던 것들이겠죠. 그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언론을 사서 못된 짓을 한다든지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할 일만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분 리딩이 좀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리딩은 이렇게 나왔어요. 고맙습니다.